안녕하세요. 어스투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오직 가상부동산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로그인하시고 그냥 타일만 구매하시고 그냥 나가세요. 그렇죠? 물론 타일 시세도 중요한데 들어오신 김에 자원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우선 왜 자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겠죠? 첫 번째, 보석 거래. 보석을 받으면은 이렇게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. 오늘이 1월 23일 일요일인데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0.24달러였거든요? 근데 벌써 0.29달러, 0.04달러나 올랐네요. 이렇게 뭐싼 가격으로 사두거나 받은 보석을 올려갖고 수익을 보는 경우 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, 보석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자원을 수확합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멘탈을 건설, 여기 프로필에서 멘탈을 건설하는 방법 알려드렸죠. 7번 출첵하고 7번은 자동으로 건설이 된다. 총 14일. 건설을 한 멘탈에 보석을 이제 적용을 하면은 보석이 더 많이 캐져요. 보석을 일단 어떻게 받는 거냐면, 여기 리소스 탭 있죠? 그럼 여기 이렇게 뜹니다. 클레임 올. 이거 눌러줍니다. 그럼 저는 하나만 받았네요. 이 주어를 여기 슬로팅 있어요. 슬로팅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일단 올려놨는데, 지금 여기 100%잖아요.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여기 88% 있죠? 그냥 드래그 해줍니다. 그럼 하나에 이 비율에 맞춰서 총 3개를 넣으면은 이게 100%가 돼요. 근데 이거를 쓰기 싫어. 그냥 난 판매를 하거나 수집을 할 거야 하면은 그냥 드래그해서 빼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이 보석도 점점 다운이 됩니다. 여기 빨간색 이거 보이시죠? 점점 이 퍼센티지가 깎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소진되고 사라집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서 100%로 많이 껴놓으면은 보석이 더 많이 캐지더라고요. 한 7개? 8개? 캐진 적도 있고, 그냥 이걸 끼지 않고 보석만 모으겠다 하시면은 보석 한두 개, 많으면 세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. 보석이 나오는 시간이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 이 사이에 발생합니다. 멘탈을 건설을 위한 출첵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한 저녁에 들어가면은 출첵도 되고 보석도 받고 일석이조죠. 마지막으로 이 보석을 지금 하나씩 일일이 받기 귀찮아,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할 거야, 그런 분 계시겠죠? 근데 이 보석은 7일이 지나면은 사라집니다. 매일 그냥 하나씩 꾸준히 그냥 받아가시는 게좀 좋을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다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